안녕하세요. 미카의 신이 상자입니다. 304년 흉노유은이 흉노족을 통일하고 한족 국가인 서진을 정벌하여 한나라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한을 건국했는데 이것이 5호 16국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참고로 5호 16국 시대는 서북방에서 한족의 중국 본토로 옮겨온 흉노족, 갈족, 선비족, 강족, 저족 다섯 종족이 최소한 16개 나라로 난립한 시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의 초대 황제 광문제 유은은 키가 큰데다 칼이 원숭이처럼 길어 활을 잘 쏘았고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세고 거구였다고 합니다. 사실 유은 이전에도 북방 민족들이 여러 차례 중원에 진출하여 전쟁과 약탈을 하기도 했지만 흉노족으로 중원을 차지하고 독립국을 세운 건 역사상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한의 후예가 아니었지만 계승자로 자처한 만큼 한족 문화를 어느 정도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광문제 유언에게는 세 처첩이 있었는데 호연황후, 단황후, 그리고 측실인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호연황후는 흉노 귀족의 딸로 유언과의 사이에 유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단황후는 적족 지도자의 딸로 어려서부터 천상의 처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말이 돌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유언은 그녀를 보고 바로 아내로 맞아들였고 황후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황후인 호연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유화를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둘째 황후인 단황후도 아들 유예를 낳고 궁중에서의 입지를 굳혔지만 안정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연이 많은 세력들과의 길고 오랜 전쟁 끝에 생긴 후유증 때문인지 재위 6년 만인 50대 후반에 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유연이 죽자 황태자로 책봉된 유화가 이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채 되기도 전에 측실 장씨 부인 소생의 사남 유총이 군사를 이끌고 궁을 쳐들어와 유화를 죽이고 황위를 찬탈했습니다. 유총은 자신이 잡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자고 있는 자신의 친형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의 이대 황제 소무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흉노족에게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서모까지 물려받는 수계훈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물려받는 형사취수 관습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목민들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한족의 관점이나 전통으로 보면 근친상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황후는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여전히 젊고 미인이었습니다. 유총은 황제가 된 후에 한문화를 배우려고 애쓴 부왕 유연과 달리 흉노족 본색을 드러내며 예전 황제들의 무덤을 파헤치는가 하면 부친의 아내였던 단황후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유총은 단황후의 서자였다고 해도 한족이 보기에는 아들이었습니다. 단황후는 자신의 아들 유예를 염려하여 원치 않아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족에게는 어처구니가 없고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황제의 뜻인 이상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총은 처음에는 자신이 잡은 권력에 방해물이 되는 존재라면 닥치는 대로 죽이고 학살하는 일에 몰두했지만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은 후에는 여러 황후와 측실을 두고 완전히 여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황후의 아들 유예가 성장하여 한학을 공부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과 어머니가 부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예는 어머니 단황후에게 유총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황후는 이미 장년이 되어 있었고 이제 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나약하고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의 이런 설득과 권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와 아들과의 관계를 점점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예는 자신의 이복형이자 황제인 유총에게는 감히 반발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온갖 분노를 쏟아내며 빈정거리고 욕했고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타박과 질시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단황후는 서자의 여자가 된 것도 모욕적인데 친아들에게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자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끝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살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소 아이러니라면 유총은 주변 대신들의 권고에 따라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단황후의 아들 유예를 책봉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단황후의 죽음을 초래한 자가 유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단황후를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주위의 권고를 고려해서인지 몰라도 황태자 지위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황후와 첩을 두고 하렘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첩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 20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단왕후가 죽은 이후에 황태자 유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유총의 아들 중 하나인 유찬이 근준이란 대신과 공모하여 유해를 모함했고, 유해는 반역자로 몰려 황태자 지위를 박탈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민 유찬이 한해 4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찬도 즉위한 후에 아버지처럼 여색에 몰두했고 향락에 빠졌습니다. 유찬의 여자들 중에는 단왕후의 아들을 모함하는데 공모했던 대신인 근준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찬의 운명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유찬의 장인이 된 측근 근준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유찬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준은 유찬을 제거하고 황제가 되어 유씨 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유씨 일가가 갈족의 도움을 받아 합동 작전으로 근준을 공격했고 결국 몰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한해 마지막 황제가 6대 황제 유유입니다. 유유는 319년 국호를 한해서 조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창업군주 유연이 세운 나라는 한으로 14년, 조로 10년을 존재한 후 25년 만인 329년에 몰락했습니다. 이 조를 전조라고 합니다. 달리 후조도 있는데 유연 밑에 있던 성릉이라는 장수가 329년 전조를 몰락시키고 세운 조입니다. 감사합니다.